안녕하세요, 이지연입니다. 라이프 교회에서 처음 해외 단기 선교 도미니카 공화국 일정이 발표되고 나서 저는 무조건 간다라는 마음하고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떠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의문을 가졌습니다. 나름대로 몇 번 단기 선교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부터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준비 과정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 의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요. 근데 그 와중에 제 스스로 그냥 복잡하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어떤 거룩한 핑계로 여행을 가거나 좀 쉼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라도 살펴보고 또 가지 않고 굳이 가지 않고 남아 있으면서 기도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이사야서 말씀을 주셨어요.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.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저에게 선교지로 떠나는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. 4박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무려 거의 아까 사진 보셨지만 5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복음 선포를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복음 구슬을 이용을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. 저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제가 전해보기는 처음이어서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. 특별하게 또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쪽은 언어권이 스페니쉬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빨간색 구슬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할 때 아이들이 상그레 데 헤수스 이렇게 그 말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.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복음 메시지를 외우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제가 한 것이라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없고 단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 있어 라고 서 있었고 아이들에게 그냥 사랑한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고 안아준 것 뿐인데 제가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. 그 또한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일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걸 저에게 보여주신 증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색색까지 고무줄이에요. 근데 이게 저희들이 가지고 간 그 물품을 나눠준 거였는데 아이들한테 그 복음을 전하고 머리핀, 뭐 밴드 이런 가져간 물품들을 이제 선물로 나눠주고 있는데 한 아이가 계속해서 이 고무줄을 더 달라고 더 달라고 조르는 거예요. 그래서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는데 떠나질 않고 옆에서 자꾸 달라고 해서 얘 그렇게 욕심이 많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 똑같이 이렇게 색색까지로 선물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열심히 만들어서 저한테 줬어요. 이제 크리스티나였는데 이 팔찌는 정말 어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저를 위해서 만들어진 네. 값을 매길 수 없는 프라이슬레스입니다. 근데 이렇게 정말 은혜롭게 진행을 하는데 사역 그 선교지에서 항상 그 제 마음에 은혜와 기쁨과 감사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. 아까 다리 밑 그 교회에서 저기 어린 아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 제목이 뭐냐고 그랬을 때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더 공부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. 이런 기도를 하는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제가 그 어려운 그 밧데이 지역이 바로 이제 IT에서 이주해 온 노동자들이 거기에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. 그 마을을 방문하고서는 제 마음이 확 닫아져 버렸어요. 너무 무거웠어요. 왜 그러냐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죠. 하지만 그 어려운 환경 자체를 보고 하면 안타까운 마음에 인간적으로는 더 그 사람들이 불쌍하고 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데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. 그 밧데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산다라고 하면 정말 그 선교단체나 교회 그 다음에 NGO 구호단체에서 그 마을을 위해서 많은 시설들을 해줘 물론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도와줬고 우물을 파줬어요. 거기서 가장 힘든 게 물인데
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고 오염된 물을 먹기 때문에 질병이 걸리고 어려움이 많은데 그 우물을 파줬는데 우물이 시멘트로 다시 막혀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물어봤더니 우물이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 그 펌프질을 해서 계속 물이 이렇게 끌어올려져야 계속 물이 이렇게 물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거 하는 거가 그 작은 노력을 하지 않아서 물이 말라버렸어요. 그래서 본인들이 안 마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예쁜 아이들이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자라 그 믿음으로 자라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없게 어른들이 아무것도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. 왜냐하면은 때가 되면 그 수차들이 와서 물을 이제 좋은 물을 주고 가고 뭐 봉지물도 주고 가고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 이름을 그냥 기대서 이 사람들이 받고만 사는 거가 이렇게 몸에 배 있는 거가 보인 거예요.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화가 나서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,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자격이 있나요? 이런 생각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런 의문이 제가 들어버렸어요, 마음에. 그랬는데 그 순간 너는 반문하시는 듯 했어요, 하나님이. 제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던 제 나름대로 선입견, 편견 이걸로 그 사람들을 제가 판단했던 거죠. 그 죄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고요. 그렇습니다. 하나님은 구원은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제가 다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. 이를 겪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날 성교 일정을 마치는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김 목사님께서 계속 요나서 말씀을 나눠주셨었거든요. 그날 묵상하면서 직접 하나님께서 아버지 마음을 저에게 다시 알려주는 것 같아서 그날 드리는 예배가 정말 성교실에서 드리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였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. 도미니카 공화국당의 영혼들, 그곳에서 또 다른 차별과 이중고에 시달리는 아이티 난민들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주님이 구속하시리라는 그 말씀이고요. 내가 무엇을 하거나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자비와 인자로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또 고쳐주실 것이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 크신 아버지, 풍성한 은혜의 아버지, 용서하시는 아버지,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, 소망은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다시 새기게 되었습니다.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부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 다시 경험하였습니다. 선교지로 부르실 때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.